자,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덥네요. 자, 연습 문제 들어봅시다. 1번 A점 보이고 B점 보이는데 사이의 거리가 루트 13. 와, 그럼 거리는 루트 2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A의 제곱이 루트 13이라는 소리죠. 양변을 제곱하면서 전개를 합쳐서 4 되고 플러스 a 제곱 되죠. 제곱하면 13. a 제곱은 9. a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하면 안 되죠. a가 양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2번. 세점에 대해서 ab는 bc. ab는 이렇게 되죠. 루트 6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0-1의 제곱이 되고 BC는 루트 A-6 제곱 더하기 4 제곱이 되죠. 자, 이거는 루트 16 플러스 1은 루트 17이 되죠. 자, 그러면은 AB하고 BC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같다 했으니까 제곱합시다. 제곱하면서 전개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2a 요거 플러스 36 플러스 16은 요 제곱하면 17. 요거 이렇게 하면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 그럼 35 되네,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5는 0. 5하고 7, 그죠? 5, 7, 35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a-7은 0. a는 5 또는 7. 모든 값이 합. 5 더하기 7은 12가 되죠. 근데 두 건이라 해도 되잖아요. 두 건의 합. 여기서 그냥 12 해도 되죠. 두 건의 합. 그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3번.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ab는 루트. a-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되죠.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9 플러스 6a 플러스 a 제곱 루트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0.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2로 묶으면은 a 제곱 플러스 2a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치고, 어차피 이 안이, 그죠? 최소화 되면 돼요. 이 전체 값도 최소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지점수를 고쳐갖고, 루트, 이렇게 하면 꼭지점 부분.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8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가 a는 마이너스 1일 때 8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죠. 최소가 되는 a 값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소 값은 루트 8입니다. 최소 값은 왜냐면 최소 값도 물어볼 때 많으니까 루트 8. 그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 되니까 그럼 2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자, 4번. AB 같은 그릭에 있는 직선, 요거는 A,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P. 자, AP. AP는 루트, A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면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자, 이걸 전개하면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루트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5. 그 다음에 bp 루트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에서 1 빼면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하면은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5는 2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5 이렇게 되죠. 그럼 2a제곱 사라지고 25 사라지고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4a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되는 거는 n이 0밖에 없잖아요. 뭐 이때 넘기다 하더라도 12a는 0 되니까 어차피 a는 0 됩니다. 알 수 있겠죠? 그죠? a는 0일 때 이게 이제 하게 되면 p 0,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5번. 꼭지점화라는 외심. 외심. P, 1,2, A, 1,7, B, 마이너스 3,5, C, 5,2. 외심이니까 이 반지름 밴드는 길이 다 같죠, 이게. 그러면 AP 문제 합시다. AP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7 마이너스 2니까 5죠? 25 바로 점 되죠. 요 AP고 그 다음에 BP. BP는 1에서 마이너스 3 하면은 16이죠. 더하기 4니까 16. 그 다음에 2에서 5 하면 3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는 5가 됩니다. 자, BP. 그 다음에 CP. CP는 5s를 빼면 16 플러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자기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AP하고 BP 길이를 같다고 그러면은, 하나가 나오게 되죠. A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제곱하면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5는 25 되죠. 그죠? AP제곱, BP제곱, 25. 사라지고, 그럼 0이니까 A는 여기서 1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P랑 CP 같다고 그러면 되죠. 같다고 하면은, 제곱하면은, 요, 25는, 제곱하면 이거는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B 25 이쪽 넘어오죠. 20이니까 마이너스 5는 1이 되죠. 그러면 B 마이너스 5, B 플러스 1은 0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됩니다. 맞죠? 근데 B가 뭐랬죠? 0보다 크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B는 5가 되겠죠. 왜냐하면 B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AB 값 그랬죠? 두개 곱해렸죠? 두개 곱하면은 N 1이고 B는 5니까 5가 되죠. 그죠? 5번이 됩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2x 플러스 4y는 12a와 2점 A 4,0 B 0,2가 있다. APBP가 되도록 이랬으니까 그럼 APBP AP는 A-4로 됩시다. 그 다음에 양분 제곱할게요. 갖다 두니까 어차피 A-4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 다음 BP BP니까 0에서 A 빼면 마이너스니까 A제곱 그냥 그 다음에 E-B나 B-C나 똑같잖아요. B-2제곱 하면 됩니다.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주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자 이렇게 놔두고 일단은 8a 플러스 4b 그랬습니까? 뭐 8a 플러스 4b? 그럼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b가 있는데 이거 살짝 넘기면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이게 이제 16이 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가 되죠. 일단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 a, b가 2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점이니까 2a 나기 3b는 12가 되죠. 그죠? 요점 대입하면 되죠. 이것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봅시다. 이거 4로 나누면 2a. 요거를 나누기 4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더하기 하면 되네. 두개 더하면 열려 보면은 4b는 9. b는 4분의 9가 되죠. b가 4분의 9면은 이기다 넣읍시다. 이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4, 4, 3, 12, 21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8분의 21 되죠. 그죠? 됐죠? a는 8분의 21입니다. 그럼 8a 플러스 4b를 했잖아요. 우리 구하자는 거. 8a 플러스 8a 플러스 4b, 4분의 9. 9는 21 더하기 9니까 30이 됩니다. 7번. 직선 위의 점 P를 했죠, 그죠? 그럼 이 P는 그냥 a, a-1 하면 되겠네. ap제곱 더 bp제곱. 자, 그럼 ap제곱 하면은 a-8의 제곱 더하기 a-1, 아유, 한번 적어볼까? a-1에서 빼기 마이너스랑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제곱 됐죠? 이거 더하기 그죠? 제곱이니까 이거 루트 없어지죠? 그다음 BP 제곱 BP 그러면 A 마이너스 12 제곱 더하기 자 A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제곱해야 되죠? 자 이거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전개합시다. 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6이죠. 전개를 하면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 그다음 이거 이제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144. 이거 a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이렇게 되죠. 는 a 제곱이 1개, 2개, 3개, 4개죠. 4개면은 4a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8a 마이너스 28이면은 마이너스 40a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4하고 36 하면은 100이죠. 그럼 136이죠. 이 136을 더하면은 플러스 280이 되네. 그 다음에 제곱과 구하려면 역시 이것도 이러한 게 되죠. 그죠? 그럼 4로 묶으면 꼭지점 구하는 소리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280은 4 a 마이너스 5의 제곱 1 곱하면 마이너스 100 그럼 플러스 18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제곱값은 a는 5일 때죠. 제곱값 182 됩니다. 자, 8번. 마이너스 1,1, 1,3, 5,-1을 꼭지물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그죠? 그러면은 점을 이번에 한번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1,1 A죠. B는 1,3.
시는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되는데, 자, 구해봅시다. 일단 길이를 다 구해보면 됩니다, 이거. AB 길이는 루트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은 2. 제곱하면 4죠. 그 다음 3 빼기 1은 2니까 4. 그래서 루트 8. 그 다음에 BC 한번 해봅시다. BC를 하게 되면 1에서 5를 빼면 4. 16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 16. 그건 루트 32. 그 다음에 AC. AC는 5에서 마이너스 1 빼야 되니까 6. 66이 36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제곱 4. 루트 40 되죠. 어, 잘 보세요.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AC의 제곱이 되네. 그죠? AB 제곱이 이거 8이잖아요. 그죠? BC 제곱은 32 되죠? 이건 40이잖아. 되죠? 그러면은, AB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AC 제곱 되기 이거 직각이라는 소리예요. 됐죠? 제 직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그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되겠네. BC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AB는 루트 8. BC는 루트 32. 됐죠? 그러면은 요거 1. 그러면 요거 루트. 자, 이거 이게 2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사라질 거라. 그죠?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1 곱하면 루트 64가 되잖아요. 그죠? 루트 64는 8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9번 정사각형 ABC. 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B 1, 2. 자, C 곡점이죠. C A, B를 합시다. 자, 2 4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고 그죠? B는 0보다 크잖아요. 자, 요거까지만 해 놓고 길이가 다 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루트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 그럼 4 되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이거 4 되고 4, 4, 16 되고 루트 20이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AC 길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AC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C. BC는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잖아요. 일단 뭐 AC하고 BC 같은 거를 좀 AC하고 BC를 먼저 해봅시다. 이거 같다고 먼저. 그죠? 자, 저걸 해보면 A제곱 B제곱 뭐가 사라진 게 보일 거예요. 같다고 하면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그냥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거 다 이거 전개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1 되고 그럼 BC는 이것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1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제거되잖아요. 이렇게 제거되죠. 마이너스 2A가 이쪽 넘어가면 4A가 되고 이거는 일단 이거는 사라지고 이건 사라지고 4a 되고 b는 이쪽으로 넘깁시다. b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는하고 마이너스 8b.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뭐 여기서 아무거나 ab하고 ac가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B하고 AC 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AB 제곱합니다. 그 20이죠. AC의 길이 제곱하면은 요것도 나열하면 되네. A. 자, 근데 요거, 아, 정답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대입해갖고 그냥 이거 A는 마이너스 2B로 했으니까 할랜데 그냥 합시다. A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 플러스 4, B 제곱. B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도 승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A는 마이너스 2B를 하나 구했잖아요. 요거. 여기다 대입합시다.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넣게 되면 4B 제곱 되고, 이도 마이너스 2B를 넣으면 마이너스 4B 되고, 그 다음 이거는 5죠. 그 다음 요거 있는 거 B 제곱 플러스 4B 적는 거예요. 자, 이제 5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오니까 15가 되죠. 그럼 4b 제곱은 5b 제곱이 되고, 이건 날라가는 거죠. b 제곱은 3이 되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데, b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 b는 루트 3이 되고, 왜냐하면은 b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 b는 루트 3이면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a는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죠. 0보다 작은 거 보이죠? 그죠? 됐죠? 확인됐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a, b다고 해서, 꼭지 점 c의 좌표를 구해라. c는 a, b니까, c는 a, 마이너스 2 루트 3, b 루트 3이 됩니다. 자, 10번. 직사각형 ABCD의 이미점 한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자, 쭉 읽어보면 되죠. 오른쪽 그림 같이 직선 BC를 X축, 점 B를 지나고 직선 BC의 수직인 직선을 Y축. 보이죠, 그죠? 좌표면을 잡으면 점 M는 원점이 된다. O가 어째 O, 저 B가 원점이 되죠. 이때 A를 0,B, 0,B. 그 다음에 C는 A, 0. 그러면 D는 A, B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P, X, Y 되고, AP 제곱 더하기 CP 제곱, AP 제곱,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 제곱 되고, 그 다음에 CP는 CP, 요거죠. 요거 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BP,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되고, 그 다음 DP, 요거죠. DP. 그럼 요거는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뭐 AP 제곱 더하기 CP 제곱, BP 제곱, DP 제곱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굳이 이제 이거 뭐, 확인을 하려면은,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뭐. 자, X제곱이 두개 나오죠? 그럼 2X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Y제곱이 두개 있죠? 2Y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x제곱이 두 군데 나오니까 2x제곱, y제곱이 두 군데니까 플러스 2y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제곱. 같은 거 봅시다.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by, b제곱, 마이너스 2x, A제곱. 확인했죠? 됐습니다. 자, 11번. 다음 그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개의 정사각형이 서로 겹쳐있게 놓여있다. C는 0,4, D는 21,12. 그럼 여기가 12가 되죠. 여기 12가 되고, 여기 1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죠. 그죠? AB 사이 거리를 구해라.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A는 4,0이고, 그럼 여기는 12니까, 21에서 12 빼면 여기가 9가 되네,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게 5가 되죠?
범위기가 5고 뭐 이런 식이 되네, 그죠? 그러면은 4,0이고 B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9,1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4,0하고 9,2의 거리를 9,12 요거 4,0 루트 9 빼기 4, 5의 제곱 더 12의 제곱 144 이렇게. 25 더하면 169니까 13이 됩니다. 12번. 자, 별표 하나 하시고 x와 y 실수일 때,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요거는 뭐냐면 x, y하고 0,0의 거리를 말하죠. 딱 보면 요거 같은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자주 눈이 딱 눈치가 보여야 됩니다. 2, 마이너스 1가 거리잖아요. 이렇게 그려야 되죠. 한번 볼까요? 0,0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은 여기에요. 자, x가 어디 있을 때 이거 이렇게 해갖고 더한 게, 거리 더한 게, 그죠? 거리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이 거리를 더한 게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xy가 여기 있으면 돼. 이선 위에 딱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s, y가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더하면은 제일 짧게 되네. 이점 위에 있어야 되죠. 결국은 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최고 짧은 거리는 요거네, 그죠? 그냥 이 여기하고 이 점하고 0,0하고 그죠? 요거 2, 마이너스 1의 거리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은 이해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0,0하고, 저기 보면 적혔지. 0,0하고 2, 마이너스 1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고 루트 5가 됩니다. 좀 특이한 문제죠, 그죠? 13번. A, 마이너스 1,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BC에 있고, 그러면 1이 ABC가 있는데, 외심이 BC 위에 있댔어. 아, 그럼 뭡니까, 이거? 외심, 여기 2,0이 있으면은, 이걸 딱 끄면은, 뭐 되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찾기.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외심이.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 거리는, A, 요 외심을 뭐, P랄까? P라면 AP 거리는, 9 더하기 4는 루트 13이죠, 그죠? 자, 루트 13입니다. 그럼 여기도 루트 13, 그 다음에 루트 13. 13됩니다. 자, 외심의 특징이 뭐죠? 요리 되죠, 지금 요리 되고, 이 경우 생긴 거죠, 요렇게. 그죠? 직각되죠? 얘 되죠? 지름. 원의 지름 위에 중점, 원의 중심 딱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직각이죠. 그러면 뭐 해놨죠? AB제곱, 요거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요거는 BC제곱이네. BC제곱이죠? 맞죠? BC는 길이가 얼마입니까? 2루트 13이잖아요. 그럼 2루트 13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럼 4 곱하기 13은 4, 3, 12, 4, 4, 5, 52가 됩니다. 자,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주 나오는 건데 별표 한두 개 정도 하십시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도로가 있는데 A는 점 O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10km만큼 떨어져 있고, 떨어지는 거 보이네, 그죠? 자, 이 O가 원점이라면은 A는 그러면 위치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시속 4km의 속도로 걸어가고 동쪽으로, 그럼 요만큼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x를 합시다. 몇 시간을. 그러면 요거는 3x만큼 갔겠네, 그죠? 3x까지 가면 이 위치, 간 위치는 얼마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3x만큼 갔겠죠. 콤마 0이 되겠네. 자, 요런 위치가 되죠. 그다음 b는 5점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5km 떨어진 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로 하면 되고, 북쪽 방향으로 시속 4 1회 하고 4x만큼 갔겠네, x시간 후에. 그럼 이 점은 뭐가 됩니까? 0,
마이너스 5에서 4x 더해진 위치가 되겠죠. AB 사이에 거리가 최소화되는 거는, 그럼 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어졌을 때죠. 즉, 뭡니까? 최소 거리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3x, 0하고, 그죠? 0, 마이너스 5 플러스 4x를 물어본 거죠. 그럼 루트 3x 마이너스 10 제곱 됐죠.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는 거죠. 루트. 자, 3x, 9x 제곱, 16x 제곱 하면 25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그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00하고 25, 그럼 125 이렇게 됩니다. 루트 25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고치고 플러스 125는 루트 25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00, 그럼 나오면 25. 자, 최소값 뭐 x는 2시간이죠. 2시간 후 거리는 루트 25니까 5km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